날씨 좋네. 그건 좀 너무 충격적이었죠. 누구냐, 넌? 아니, 엄청 떨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순천공장의 품질보증팀에 근무하는 윤경중 회장입니다. 좀 힘들었지만은 좀 뭐랄까 그 힘든 이상의 그 추억을 좀 간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 좋았지만은 김희성 씨의 캐릭터가 좀 많이 끌렸습니다. 평소에 제가 정장을 잘 안 입는 편이어서 그런 멋진 장복도 입고 또 시험도 길러보고 해서 제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미지를 변신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대는 못 갔어.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품질보증팀인데 우리 순천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다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체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자격증은 압연기능장, 제강기능장, 조조기능장 이런 세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절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. 그때 딸의 얼굴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아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. 예, 완전 이쁘죠. 누구냐, 너. 그렇게 능력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저희 가족들이 뭐 그렇게 쓰고 뭐 또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데 뭐 조금이나마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꿈은 이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그 부자가 되는 꿈보다는 뭐 저와 저희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뭐 화목하고 좀 오래오래 행복해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더 큽니다. 네가 가라 하와이. 출퇴근을 그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간 회사에서 집에까지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제가 좀 제게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 울타리인 것 같습니다. 그 누구를 가둬 놓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인 거죠. 그 저와 저 가족이 그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꿈을 또 꾸고 이루고 이상을 찾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게는 큰 감사함 그 자체입니다. 현대제철 화이팅!